안녕하세요. 오늘 4월 1일 토요일인데요. 봄이 성큼 지금 벚꽃도 많이 피고 인사동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인사동에 이렇게 몰려 있고요. 또 코로나에서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회복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침 인사트센터 3층에 올라왔는데요. 여기 오른쪽에는 광주 전남 갤러리가 있죠. 그 옆에 특별 전시관에서 보대의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보대에 독일 쪽 화랑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참 일찍 진출해 온 화랑이죠. 제가 대구 그 화랑을 또 방문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 마침 반갑게 보대 전시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저는 보대 갤러리에서 2016년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된 이성희입니다. 네, 이번에 이 작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오트말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알게 된게 사실 뭐 토끼, 뭐 디러의 토끼 오마주부터 시작해서 대구미술관의 그 야외 정원에 12마리의 큰 대형 토끼가 이제 설치가 되면서 네. 뭐 많은 대중들한테 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 어린이미술관에도 이제 전시가 있었는데 사실 제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1년도 이제 인당뮤지엄에서 코이그지스턴스라는 공존이라는 주제 아래 이제 전시를 했었던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요. 그때가 사실 이제 이 작가의 전체 전 면모를 보여줬던 전시가 아닐까 싶어요. 뭐 페인팅이며 뭐 조각이며 그리고 블럭이라든지 뭐 이런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총망라했었던 전시였습니다. 잠깐요. 여기 지금 보여주는 뭐 두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 미술사의 어떤 작가들의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승에 대한 그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오마주, 이 전시 자체도 제가 오마주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 것도 이제 뭐 피카소라든지 앤디 워홀 그리고 디샹 그리고 이제 보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네 명의 그 현대 미술 사조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제 작가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초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미술 사조가 있기까지는 이분들의 업적을 사실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이렇게 다시 이제 회자시키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옆에 있는 이거 페인팅에 대해서도 좀 잠깐 알려주시죠. 요거는 사실 알프레드 디러라고 이제 딱이 작가가 사실 뉘른베르크에 이제 또그뭐 미술대 학장으로도 이제 근무를 했었지만 알프레드 디러에 대한 그런 그 굉장한 뭐랄까요 이렇게 그좀 자랑스러움이 굉장히 하세요 독일 분들은 그래서 네. 그 디러의 이제 예전에 그 수채화 최초의 이제 그 잔디를 수채화로 이제 한 작업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오마주 했었던 이제 작업들 시리즈입니다. 이 지금 밑에 토끼가 뒤로의 토끼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사실 요거는 사실 디러의 토끼도 이게 그 수채화 작품으로 있을 거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사실 뭐 어느 웹사이트든 찾아보시면 디러 토끼라고 하면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이제 털이 굉장히 묘사가 잘된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그대로 이제 착안을 해서 사실 3D 형식인 거죠. 이제 그렇게 새로 재부활한 형태로 있는데 사실 요거는 그 알프레드 디러의 미술관에도 이제 그 소장이 되어 있는 대형 토끼로서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보대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있으면 잠깐 더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이제 늘 저희가 이제 한국 미술 시장은 네. 저희 그 보대 대표님도 너무나 애정을 갖고 저희가 지금 15년 넘게 16년째죠. 이제 올해가 이제 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 뭐 미술 시장도 미술 시장이지만 이제 워낙 그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으셔서 계속적으로 또 이제 독일 작가들 그리고 이제 네. 한국 작가들 이제 사실 뭐 우정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이렇게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독일 시장에 그리고 이제 네. 올해는 아마 첫 번째로 또더 이제 추가적으로 곽훈 선생님도 이렇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독일에. 네.
박훈 선생님 뭐 최근에 뭐 이중섭 미술상 수상, 그쵸. 조선일보 갤러리 소나랑 전시 이번에 예화랑 맞아요 예화랑이 지금 이제 하고 있죠. 네. 연세에 비해서 정말 왕성한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내 화랑들도 독일에 많이 이렇게 진출 알리는데 많은 좀 일조를 해주세요. 네, 브릿지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인사동 국무갤러리 무단침입 포스트 모더니스트 하일지 초계전. 네, 빌 유스의 달빛. 네, 하일치 스님 네, 경마장 가는 길로 유명한 분이죠. 동동여대 교수를 역임했었죠. 독특한 발상의 그림. 사인암 인상. 사인암 돌 절벽에 벽시계가 다 붙어 있네요.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 소설과 그림의 만남. 어떤 역사적인 현장에도 다른데 시간성이 있더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딱 너무 슬프시죠. 네, 갑자기 슬퍼졌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이제 곳곳에 조금씩 있어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고 우울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는 이제 보시는 분이 이제 만들어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유난히 시계, 시간을 그림 속에 집어넣고 있는 하이체 선생님의 전시. 그림 속에 시계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네. 예, 고개 아래 부장 보세요. 들어가서 보세요. 신발 속에 뱀. 뱀. 인사동 국무갤러리 하일지 전시장. 네, 저 여행자는 고장난 벽시계겠죠. 벽시계.